우리가 일상적으로 우울증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친구가 뭐 이렇게 뭐 여기 좀 안 좋고 요즘에 좀 뭐 잠을 못 자고 좀 짜증이 나고 그러면 너 우울증 아니니 혹시? 뭐 이런 얘기 되게 흔하게 우리가 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나 되게 좀 우울하다 이런 기분이 좀 있다 그렇게 느끼는 분, 이게 도대체 우울증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어느 정도야지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나, 객관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이 있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보여드릴게요. 우울증에 대한 예 진단 기준이에요. 이 중에 한 나 몇 개쯤 해당되나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한 몇 개, 몇 개쯤? 네 개. 네 개. 여섯 개. 여섯 개. 저도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여섯 개. 네. 저는 한 개, 그냥 오늘 좀 일찍 일어났더니 피로가. 그럼 잠잠은 해결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어쨌든 뭐 네 개, 여섯 개. 뭐 여러분들도 막 오, 막 이러시네요. 저 여섯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 그러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저희 다섯 그렇죠. 분 중에 한 네 분이 벌써 우울증이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의학적으로 말하는 우울증의 객관적인 진단이에요. 좀 의아하시죠? 네. 저기서 말하는 우울증의 진단은 전체적으로 내 무드가 좀 우울하다. 그런 기간이 한 2년 이상 됐다. 이런 전제 위에 저 중에 두 가지가 이상이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좀 억울한 느낌 많이 드시죠? 선생님, 저는 예. 지금 이거 말고도 조금 억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언제였냐면 첫째를 낳고 나면 산후우울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낳고 나면 예. 말도 안 돼. 나에게 무슨 산후우울증? 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귀한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만 조금 우울한 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힘들어서 제가 이제 잘 아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아이 낳고 나서 약간 우울감이 든다. 근데 제 얘기가 끝나 하기도 전에 무섭게 누나 100% 산후우울증이야. 가서 그 우울증 처방약 받고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때도 그렇죠. 굉장히 억울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우울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한테 생기는 감정이냐면요. 벽을 만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우울이에요. 예. 어떤 한계, 넘을 수 없는 벽.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요. 하루 24시간 그런 벽에 갇혀서 살아요. 누구나 다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예. 내가 더 열심히 마음을 더 내면 내 시간이 30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24시간이라는 한계 있고요. 사람은 뭔가 더 뭘 해보고 싶어도 내 삶이라는 것은 유한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한계와 벽을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 힘든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중학교 2학년 아이였는데요. 아들을 키우는 엄마였어요. 학교에서 우울증 체크리스트로 중증 우울증이 나왔고 얘가 자살 충동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라 상담 선생님이 그랬죠. 깜짝 놀라서 이제 전문가를 막 수소문해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 짐작처럼 부부관계가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다툼이 심했어서 아이한테 관심을 잘 못 가졌던 거죠. 부모의 그런 그 갈등이나 이런 것이 아이의 우울증에 영향이 있었다. 뭐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라고 예약 날짜를 딱 잡아놨는데 아이가 그다음부터 나 치료 안 받는다고 병원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엄마 눈에 어떤 게 보이냐면 얘가 그 사이에 조금 이상하게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차려주면 엄마가 차려준 음식은 무조건 안 먹었대요. 그랬는데 엄마한테 밥도 차려달라 그러고 해주면 먹고,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자꾸 와서 이렇게 막 비비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엄마가 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됐어요.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그때 우울증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들으러 엄마랑 같이 간 날 둘이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그때 이 아이가 엄마 눈을 봤나 봐요. 그냥 이렇게 봤는데 엄마 눈동자가 막 떨리면서 눈물이 핑 돌았던 거를 아이가 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엄마가 눈물이 핑 도는 순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굉장히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안도한 거죠. 그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병원 앞에 돈가스 집이 있었대요. 근데 병원에 갈 때마다 엄마랑 그 돈가스를 먹었나 봐요. 근데 그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엄마가 나중에 아이한테 들은 거죠. 엄마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얘가 왜 좋아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좋아졌던 거죠. 그 얘기를 엄마가 전하면서 진짜 강물처럼 울더라고요, 저한테. 이 아이를 치료한 요소가 그러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엄마 흔들리는 눈동자 안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 거죠. 나도 있어. 우리 엄마가 나를 인지하고 있어. 나를 의식하고 있어.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그 시선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 거죠. 그것이 아이를 그 순간에 끄집어 올린 거죠. 건져낸 것이죠. 그것이 치유의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거죠. 예. 우리가 한 인간의 이런 내면, 어떤 한 인간의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이런 존재감, 존재를 의식하고 주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전문적인 것에만 의지한다는 것도, 저는 그런 거 전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마음은 항상 옳다. 이것의 다른 말이 또 공감이기도 해요. 예. 공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동의해 주는 거, 그냥 맞다 맞다 해 주는 거,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참고 끄떡끄떡, 이거 공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감 코스프레예요. 그건 공감 아니에요. 우리 보통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연 이렇게 나오면 눈물 주르륵 흘리는 거 보면 되게 공감 능력 좋은 사람. 나는 그런 거 봐도 눈물이 잘 안 흘러. 그럼 나는 좀 공감력이 떨어지는 사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거 공감 아니에요. 예. 어려운, 슬픈, 힘든 사연 보고 눈물 주르륵 흘리는 거. 그럼 그거 뭐냐? 그거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 리액션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게 공감이고요. 알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자기가 그 회사 다니는데 자기 회사 동료가 일주일째 이렇게 자꾸 멍하게 있고 윗사람이 뭘 얘기를 해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해서 상황을 엉뚱하게 풀어놔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도 피해를 받게 되고 일주일 동안 그 친구가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요? 저한테 물어요. 제 후배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아니? 나 모른다.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친구한테서 물어야 된다. 너 무슨 일 있니? 너 요즘에 되게 멍한 것 같아. 옛날 같지 않아. 지금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도 힘들어지는데 너 지금 좀 느끼고 있니? 내가 걱정돼서 하는 거야. 너 무슨 일이니? 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걱정돼서 그러는데 물어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아,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남들도 아나?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나? 갑자기 정신이 나면서 근데 사실은 내가 이랬어 이랬어 얘기를 시작할 수 있죠. 그걸 들어야 아, 네가 이런 상황이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때 돼서야 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어줍지 않게요 자꾸 이렇게 지레짐작 해석을 해요. 너 그런 건 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 뭐 이런 거 아니니? 이런 거 아니니? 늘상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주고 아니면 이러이런 조언을 해주고 자꾸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나 충고나 내가 받아들여질 리 없는 거예요. 화가 나기만 하죠. 그래 알았어, 조언 고마워, 충고 고마워, 그래 그러는 게 좋겠어 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죠. 예전에 어떤 인권 그 관련한 집회에 나갔다가 남편이 경찰에 구타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신을 잘 못 쓰는 상태까지 이제 상황이 막 그렇게 됐던 이제 수년 전의 얘기예요. 그 친구가
예, 30대의 주부인데 아이는 셋이고 남편은 그렇게 부상당하고 막 시리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남편한테도 화가 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를 막 하다가 막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뭐가 제일 화가 나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막 분노를 터뜨리다가, 선생님 제가 운전면허가 지금 없는데요, 내가 운전면허만 있었으면 트럭을 몰고 경찰청 정문을 들이받고 다 불태워버리고 나도 그냥 딱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 그랬어요. 운전면허가 왜 필요해요? 그냥 들이받고 말 건데. 면허 없어도 돼요, 내가 그랬어요. 네, 면허 없어도 돼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막 분노가 있었다가 이렇게 픽 웃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위험해 보이나요? 예, 공격적인 행동을 촉발시키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상황이 다 들이받고 다 부숴버리고 나도 끝내고 다 싶을 정도로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말을 한 거지 진짜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말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억울함과 그 화를 스펀지 물 빨아듯이 그냥 쫙 받아주면 토달지 않고 충고질하지 않고 조언질하지 않고 조금 감정을 누그러뜨려 보세요. 아, 뭐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이런 얘기하지 않고 어떤 얘기도 손대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 감정을 그냥 온전히 흡수한 거예요. 네 마음이 옳다.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땐 이유가 있는 거다. 내 들어봤더니 그 이유 알겠네, 느껴지네. 네, 옳다. 온 체중을 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공감을 방해하는 요소를 만나면 저는 진짜 싸워요. 딸을 잃은 엄마가 있었어요. 한 2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좀 잊어라, 뭐 너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니, 남은 식구들도 돌봐야 되지 않니,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자기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근데 잘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출근을 하러 나갔는데, 운전을 하러 가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뭐 어떤 자극도 없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한데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점심이 돼도 안 끝나요. 이게 통제가 안 될 만큼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하고 남편이 뛰어오고 그랬는데 한 4시까지 눈물이 안 멈춰요. 응급실에 갔어요. 그랬는데 응급실에 가서도 뭐 호흡을 어떻게 해봐라 뭐 해도 이게 안 가라앉아요. 내가 사실 딸을 잃고 뭐 이런 상태다. 근데 2년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이제는 아이를 좀 이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편안하게. 그래야 아이도 편고 엄마도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엄마가 이렇게 확 이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엄마가 와서 저한테 했던 말 첫마디가 뭐냐면, 선생님 제가 미친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네, 눈물을 멈출 수도 없고 이게 제가 서서히 미쳐가는 것 같아요. 저 미친년이 된 것 같아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영희 엄마라고 할게요. 영희 엄마, 영희가 지금 사라졌는데, 영희가 없어졌는데 영희 엄마가 안 미치면 누가 미쳐요? 영희를 잃었는데 영희 엄마가 멀쩡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게 엄마예요? 그게 미친 거지. 예,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말까지 했어요. 당신 친구가 만약에 딸을 잃고 계속 만약에 울음이 안 그친다 그러면 당신 친구한테 미친년이라고 할 거냐? 남한테 하지도 않을 말을 왜 자기한테 함부로 얘기하느냐? 자기한테 사과해라. 제가 막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그렇지요 선생님, 제가 미친년이 아니라 엄마라서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사실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1년 반 정도 투병 생활하다가 근데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다가 좀 약간 감정 기복이 조금 이렇게 업다운이 원래 심했었는데 이 일을 때문에 더 네. 막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당연히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그래도 힘내야지. 제가 큰 딸이거든요. 그래도 힘내야지. 잘 지내야지. 그래 누구나 다 겪는 일인데 나만 내가 조금 빨리 이렇게 겪었던 것 뿐이고 나만 그런 거 아닌 거 이 그냥 이 생각으로 그냥 조금씩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도 많이 만나려고 하고 예. 무언가에 몰두해서 이 시간 어떻게든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해지는 거예요. 네. 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네. 여쭙고 네. 싶어요. 네. 지금 엄마 돌아가신 지 1년 조금 넘었다 그랬어요? 1년 반?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두 달. 아이고, 두 달. 1년이어도 그렇고 5년이어도 그런데 지금 두 달 됐는데 내가 잘 극복해야지 누구나 겪는 일인데 그런 얘기가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자기한테. 엄마를 잃고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는데 어떻게 지금 극복을 하고 힘내고 잘 지내고 그런 자기한테 그런 폭력적인 시선이 어디 있어요? 더 주저앉아 있어야 되고 더 헤매야 되고 더 무기력해야 되고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어야 되고 엄마 더 그리워해야 되고 엄마한테 미안한 거 있으면 계속 엄마랑 얘기하면서 미안해 미안해 충분히 더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지금 힘을 내고 극복을 하고 그러면 그게 딸이에요 뭐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냐? 더 마음껏 주저앉아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그리워하고 더 많이 미안해하고 충분히 그래야 된다.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어느 시간이 되면 다시 뚜벅뚜벅 일어나서 근근히 죽 먹고 밥 먹고 하듯이 그렇게 서서히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엎어치기 한 판으로 내 감정을 이렇게 뒤엎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충분히 주저앉아 있으면 저절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입사한 지 3개월 차 신입 사원이고요. 네. 네. 하루 24시간이라는 그 한계라는 그 벽에 좀 예. 부딪히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새벽부터 일어나고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정말 딱 씻고 아. 그냥 피곤에 지쳐 잠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또 새벽에 아. 출근하고 또 나가고 네. 근데 이런 일상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지속이 되면서 좀 예. 제가 점점 예민해지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예. 요즘에.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이나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오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오해로 인해서 이제 다툴 때마다 제가 신경질을 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아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예민해졌지? 라는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예 북받치시나 봐요. 서러워서 그러신가 네, 보다. 그, 예. 저보다 이제 더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예민해지고 막 약간 서러워지고 막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의료 에서도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제가 느낀 걸 알고 아. 그 CPR을 이제 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더 심해지기 전에 제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그런 네. 네. CPR이라는 것은 그 감정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자기한테 더 집중하고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또 묻고 이래서 감정이 충분히 나와야 돼요. 그러면 멎었던 심장이 계속 이렇게 심장을 압박하면 맥이 이렇게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듯이 예, 내 감정 느낌에 계속 집중해서 들어지고 그러면서 나의 핵심에 주목하다 보면 예, 이렇게 살아나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게 CPR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걸림돌이 지금 말씀에서 느껴지기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이 많겠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모든 고통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에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사람들은 다 상처 유발자들이에요. 예, 모든 고통은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람에 대한 폭력이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선 휴지통에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예, 제가 그래서 더 자기 마음, 자기 느낌, 자기 감정 더 집중해 주시고 더 들어주셔야 된다.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좀 있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없다고 생각하면 개중 나은 사람 한 사람 떠오르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 내 얘기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 그냥 들어만 줘. 근데 내가 이 얘기 누구한테 할까 했는데 네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지. 알았어. 얘기해.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러면 있으면 돼. 듣기만 해. 그러고선 얘기 시작하세요. 근데 얘기를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게 아니라 내 감정, 내 느낌 거기에 주목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안산에서 2년 동안 들어가 있을 때 들어가 있다가 이제 집으로 다시 복귀했잖아요. 나중에 했는데 우리 딸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자기 절친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떴어요. 친구가.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안산에 들어가 있을 때 뭐 그때 즈음의 일인데 친구를 잃었으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다 집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그 친구가 너무 그립고 친구한테 미안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펑펑 울고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왜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엄마는 그때 안산에 있었잖아. 주말에 왔을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고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로 사과했어요. 딸한테. 네. 엄마가 힘들어 보였을 수는 있지만 그건 엄마 문제고 엄마 일이다.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는 더 나이가 많은데 그것 갖고 엄마한테 징징거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진짜 미안하다. 이거하고 네 고통은 별개다. 엄마 이런 상황 때문에 너한테 못한 것은 그거는 별개로 엄마가 미안한 거다. 사과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 했죠. 예, 모든 고통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충조평판. 저는 앞글자만 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충조평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옳은 말, 바른 말. 욕설에 넘어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보다요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지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느껴요. 내가 어떤 내 마음을 얘기하는데 너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거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이런 충고, 조언, 판단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한테는 비수가 되는 거죠. 오늘 강의 제목이 당신이 옳다, 당신 마음은 항상 옳다였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공감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감을 일상에서 실천을 하다 보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집밥 같은 치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자가 오늘 이후에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